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EDGC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245-6202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1일 수요일 11시를 막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EDGC 금일 오늘 하락폭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15%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금일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CGN도 지금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EDGC도 지금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거의 매일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전체적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을 또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 대비 300%, 400%, 500%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EDGC 같은 경우에도 5,000원을 기점으로 잡았을 때 23,850원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400% 넘게 가요. 상승이 나온 거죠. 자, 누가 보더라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에요. 자, 예전에 과거의 종목 한번 봐볼게요. 마스크 관련된 50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해당 종목이 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000원까지 400%가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그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죠. 자, 이때도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지금도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이게 코로나가 다시 EDGC로 돌아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종목을 무조건 보유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종목을 들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 대비 올라올 때는 테마의 영향을 받고 올라오지만, 어느 순간 고점이 되게 되면 고점에서부터는 이제 매수와 매도만이 싸우게 되는 수급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EDGC도 오공과 같은 흐름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EDGC 완전 고점에서 사신 분들 아니시라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끝까지 먹는다, 나는 고점에서 무조건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가져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런다면 100주, 100주, 200주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로 상승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은 적어지고요,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보유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남은 보유 물량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남은 보유 물량은 언제 정확하게 매도를 해야 되냐면, 양봉이 있으면 빨간색 봉일 때 종가는 여기가 되겠고, 음봉에 대한 종가는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로 꼬리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꼬리의 길이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종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가가 3일 또는 5일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보유입니다. 근데 3일선과 5일선 아래에 종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보통 3시 이후부터 종목을 쳐다보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3시 이후부터. 아시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매도 시점을 잘 잡아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EDGC 같은 경우에는 시젠의 움직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젠 자체가 지금 진단키트의 대장주거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 시점이 나왔어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3일선과 5일선 기준으로 놓고 종가가 3일선과 5일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3일선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 차트 확대해 볼게요. 이게 지금 녹색선이 3일선인데, 시제는 어제 녹색선을 종가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 하락이 나오고 있죠. 어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제 뭐냐, EDGC 같은 경우는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나왔는데, 왜 제가 시젠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라 그런다면, 어찌됐건 진단키트의 테마의 대장은 지금 시젠입니다. 시젠이에요. 그래서 시젠이 무너지게 되면 남은 종목들, 테마 종목들도 다 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젠 어제 매도 사인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는 거죠. 상관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나무 보유 물량도 3일선 또는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자리 잡고 올라올 때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리스크 관리하면서 EDGC 진행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맨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가끔 진행을 하는데 하루 조회 건수가 한 20만 건 정도 나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고 있고 홈페이지만 오시면 누구나 남녀노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월 17일 화요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이제 7시 50분부터 이제 제가 댓글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댓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들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게 되면, 여기 9시 이렇게 1분 있죠? 그래서 9시 1분에 랩지노믹스 현재가 얼마 매수, 그래서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 다음에 현재 시간 몇시몇 분에 무슨 종목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가격까지 정해드려서. 그래서 하루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되는 단타 종목들이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런 식의 차트와 그 다음에 호가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날 매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장중에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 그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쭉 내리다 보면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은 뭐 랩지노믹스를 추천해 드렸는데 추천가 대비 21.05%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에듀도 5.37%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다 제가 결산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나 그다음에 또 장중 시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오늘 날짜의 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주신다 그런다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